셔츠이랑 수영셜 슈퍼컵 49바씩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겼고. 이게 49바? 아, 이게 제일 낫지. 제일 낫고, 이게 없으면 이거 둘 중 하나 같이 하는 거.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거기서 이제 나오면 그 금액 대고 사고, 패스포드, 그러니까 여권을 줘서 등록하고, 그 다음에 내 사진 찍고. 그렇게 하면 이제 바로 대표님이 지금. 중심가에서 약간 벗어난 세븐일레븐에 가보시면 가끔 있습니다. 이 29바짜리가. 아니 이게 싸니까 사람들도 많이 사는 거죠. 자국민들도 많이 사고. 그래서 이게 잘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49바짜리는 얼추 있습니다. 그래서 49바짜리가 가장 평범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거고, 29바짜리는 운 좋으면 살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얘는 29바 유심만 들어있고, 유심 안에 뭐 100바치 들어있거나 50바치 들어있고, 트래블러 심 중에는 100바치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유심 그거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유심을 끼우고 내가 새로운 뭐 요금제를 하려고 하면, 요금제를 세븐일레븐 가서 탑업이란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100바트를 나의 유심에 이게 언젠가 충전을 하는 거죠. 100바트를 올려서 그 다음에 요금제를 이제 내가 또 이거 합니다. 이거 좀 어려운데, 근데 천천히 따라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해볼만 합니다. 우선은 요 29바짜리 사시가 또 49바 소셜 플러스 심을 사시면 먼저 얘를 이제 장착을 해야겠죠. 우선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중 되죠. 검색중. 지금 와이파이가 지금 켜져 있고 그러면서 드루 나이스. 드루 이렇게 안테나도 뜨고. 그럼 조금 있으면 애들이 문자가 날라옵니다. 내 문자 날랐죠. 이렇게 이제 드루 니가 이제 오늘 드루 이거 됐다고 문자가 이렇게 날라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된 거예요. 이제 드루로 돼 있는 겁니다.